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 그런데 도대체 내 이 파란 눈은 도대체 언제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오는 거지? 어쨌든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 뭐야? 저 분명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이 파란 눈 때문에 또 귀신을 또 보기 시작했구나. 저 귀신이 있나봐. 아유, 무서워서 이거 되겠나 이거. 저 아까 그 검정색 저 귀신은 도대체 뭐였던 거지? 놀라. 나이 귀신인 줄 알았네. 아, 진짜 귀신이었잖아.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근데 잠깐만 아저씨, 혹시 여기 뭐 지나가던 거 못 봤어? 좀 수상한 거 있잖아, 귀신 같은 거. 에이, 너는 신비 아니야? 너 신비지? 아, 저 신비인데요. 아이, 좀 다시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너랑 같이 있으면은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단 말이야. 귀신을 본다거나 막 귀신이랑 싸워야 된다거나. 에이, 그게 뭐 이상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아무튼 아저씨, 혹시 뭐 여기 근처에 지나가던 귀신 같은 거 못 봤어요? 뭐 검은 연기 풀풀 나는 거. 아까 이 뒤쪽에서 아까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검정색 이상한 괴생물체를 봤는데. 그거 제가 잡고 있던 건데 도망쳐가지고. 그 나쁜 귀신인데. 그 괴생물체가 뭔데? 그게 그림자 귀신이라고. 이제 어린 아이들의 그림자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는, 어린애들을 조종해서 나쁜 짓을 하는 아주 못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그림자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조종한다는 건가? 그렇죠. 아주 나쁜 녀석이라고요. 그렇구나. 아까 저쪽으로 가던데, 저 그림자 귀신인가 뭔가. 알았어요. 그럼 아저씨, 그러면 그 그림자 귀신 혹시 보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어떻게 말을 해? 잠깐만요, 어떻게 말을 해? 내가 너랑 뭐 휴대폰을 할 수 있는, 너 휴대폰이 있어? 없잖아 너. 귀신이라서 너도. 그러면은 아저씨한테 이거 드릴게요. 자, 여기 그 고스트볼. 이게 뭐지? 고스트볼?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아저씨, 그 만약에 귀신 보면 그걸로 이제 볼을 만들면 제가 나오니까 저한테 그걸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고스트볼을 만들면은 너가 소환된다 이 말인가? 그렇죠. 근데 나 너랑 같이 있기 싫은데. 그래요. 나 말고 다른 사람만 싸우면 되잖아. 왜 나야 굳이. 아저씨 눈밖에 귀신 안 보니까 그렇죠. 다른 인간들은 못 봐요 귀신. 이거 귀신이 됐네. 알겠어. 저쪽으로 가봐 일단. 그럼 아저씨 꼭 연락 줘야 돼요. 야, 다시는 내가 저거 이 고스볼인가 이걸로 저 신비라는 애 부르나봐라 내가. 귀찮게 됐네 또. 내가 왜 귀신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이거 귀찮게 됐어.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오늘 하루 종일 뛰었는데 이제 겨우 집에 도착했어. 빨리 뛰어서 집으로 가야 돼. 가만히 있어. 이 몸은 내 거야. 오늘도 퇴근했다. 오늘은 그 검정색 괴물이나 뭐 초록색 저 신비라는 애, 도깨비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귀찮아가지고 이거. 내 눈에 이거 귀신이 보이는 거야 이거. 집에 빨리 가야겠다. 주위에 뭐 신비 이런 애들 없겠지? 나 귀찮게 하진 않겠지? 뭐야? 야, 너 옆집 사는 맹구 아니니? 야, 맹구야, 너 여기 왜 쓰러져 있어? 맹구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너 맹구 목소리가 아닌데. 야, 맹구, 너 일어나봐.
어. 아닙니다 아저씨. 아재요. 저 맞습니다. 맹구예요. 야 이거 맹구 목소리가 아닌데 이거. 야 맹구야 어쨌든 왜 밤늦게 이런데 쓰러져 있어. 걱정되게 말이야. 아, 아저씨가 쪼쪼 너 니네 어 집까지 데려다 줄게. 빨리 따라와. 에. 아 좋습니다. 갑시다. 어이 맹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 맹구 목소리가 변성기 왔니? 예. 조용히 있어. 이 녀석 조용히 있어. 뭐야 야. 야 맹구야 혼자서 왜 말을 하니? 어? 아, 아닙니다. 이제 혼잣말이 늘어졌네요. 빨리 갑시다 아저씨. 그래 맹구야 너 요즘에 요루루랑 안 노니? 요루루 많이 놀겠습니다. 그래 많이 놀아라. 그래 어 그래 아, 이 잘생긴 아저씨가 오늘 맹구네 집까지 데려다 준다 오늘. 그치 맹구야 오늘 기쁘니? 가만히 있어. 아 어쨌든 아저씨도 이제 집에 들어가 볼 테니까 너도 내 집에 들어가렴. 이거 뭐 쓰러져 있지 말고. 예 하하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맹구야 그쪽으로 들어가. 어 맹구가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쪽 그 어, 밤에 저렇게 쓰러져 있을 수가 있지. 아니 맹구가 좀 걱정되는데. 이 녀석아! 네 몸은 내 거야! 아니 맹구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이거 설마? 어? 그 신비가 말했던 것처럼 그 그림자 귀신이 맹구 몸에 들어간 게 아닐까?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신비를 불러봐야겠다! 야 신비야! 야 맹구가 이상하다! 빡! 아저씨 왜 불렀어요? 아 신비야 이거 있잖아 말이야 내가 오늘 길을 오다가 말이야 맹구 몸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온 것 같아. 맹구 혼잣말도 하고 막 그러더라. 잠깐만 뭔가 주변에서 그림자 괴물 냄새가 나요. 그림자 귀신 냄새가? 신나네. 맹구 몸에 그림자 귀신이 들어간 게 분명해. 어? 냄새 맡아볼게요. 어디지? 그래 이쪽에 들어갔구나. 그래, 바로 이 집이에요. 아, 야 신비야 그러면 이거 안에 그림자 귀신이 있다는 건데 뭐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기야? 무기라 그러면 아주 많죠. 이 신비 씨가 준비한 그 무기들인가? 그렇죠. 제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갖고 나가고 총알도 갖고 나가고 자 오. 신비씨가 주신 무기라면은 맹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요. 맹구가 분명히 이 집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요. 예 빨리 들어갑시다. 예 갑시다.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뭐야 이거 뭐임 잠깐만 신비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예 아무래도 맹구 안에 들어가 있는 괴물이 지금 분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거 맹구가 그럼 잠깐 그러면은 제가 이거 들어가서 맹구야 진짜 맹구가 그럼 어딘가에 있다는 건가? 자 맹구의 기운이 아마 맹꽁대기에서 느껴져요. 이 맨 위층에 있나봐요. 오케이 올라갑시다. 맹구 집이 이거 되게 좋네. 2층까지 있네 맹구 집이. 빨리 갑시다. 어린 나이에 성공했네. 야야 맹구야 어딨니? 야 내가 다 이거 맹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좋아. 너무 많아 여기. 맹구 녀석이 아니 아니 아저씨 맹구 오잖아. 맹구 가짜들이 오잖아. 맹구 잡아. 맹구 잡아. 좋구. 잠깐 좋아. 잠깐 맹구 어딘가 있다는 것 같은데. 맹구야 아저씨가 구하러 왔단다. 맹구야 신비가 구하러 왔어. 아니 잠깐만 저게 진짜 맹구 아니야? 야 맹구야 맹구가 끔찍한 혼족이 된 것 같은데요, 아저씨? 뭐야, 저거 징그러워. 도대체 진짜 맹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진짜 왜 그래 빨리 돌려달란 말이야. 어! 그림자 귀신! 이 녀석! 맹구 안에서 그림자 귀신이 나왔어! 야 그림자 귀신이 저 맹구 안에 나왔구나! 어? 야야야 피해서 오 죽었다 그림자 귀신은 붙어있을 땐 강하지만 본체로 나올 땐 사실 약해서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맹구 몸 안에서 저 그림자 귀신이 나왔다는 건가? 그렇죠. 우리들의 무기 쫄아서 나온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근데 신비 씨는 퇴마사 아닌가요? 근데 왜 총을 쓰죠? 뭐야? 야 뭐야? 그림자 귀신이 안 죽었잖아. 야! 봉인! 봉인한 거예요 지금? 방금? 네, 체력이 없을 때 봉인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야 맹구야 아저씨가 왔단다. 맹구야 일어나. 맹구야 일어나. 맹구야 괜찮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느긋하게 인사할 때가 아니야. 네 몸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가 널 구해준 거란다. 옆에는 신비야 보이니? 아저씨 왜 혼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야 신비야 네가 귀신한테 안 보이나 보다 그치? 하지만 괜찮아요. 저를 몰라줘도 전 어린아이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 맹구야 어쨌든 옆에 신비하고 아저씨가 구해준 거야. 그래 어쨌든 맹구야 네가 괜찮아서 아저씨는 참 다행이란다. 근데 맹구 집이 왜 이렇게 화려하냐? 맹구야 좋은데? 맹구 집 개 좋아. 뭐야 이거? 난 좋아. 우리 집이 왜 이러지? 아 어쨌든 맹구가 다행이라서 다행이다. 그치? 아 다행이네요 정말로. 아 맹구야 아저씨는 이제 집에 가볼게.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그림자 귀신이 신비 덕분에 그림자 귀신을 물리쳐서 다행이다. 그쵸 신비씨? 아저씨 예 네, 아저씨 혹시라도 다음에 또 필요하면 부를게요. 신비씨 아니 신비씨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네 이런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예? 아저씨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젠장알.